춘천의 대표 음식을 테마로 한 제16회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마스크 해제 이후 맞는 첫 축제인 만큼 풍성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로 방문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입니다. 90여 개의 야외 테이블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방에선 음식을 조리하고 나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합니다. 춘천의 대표 향토 음식 축제인 막국수 닭갈비 축제입니다. 이번 축제에는 관람객들이 양껏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막국수 닭갈비 뷔페도 마련됐습니다. 마스크 해제 조치 이후 맞는 첫 축제에 관람객들도 기대가 큽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사람들의 얼굴 다 볼 수 있고 생기도 넘치고 음식이 맛있는 것 같아요. 음식이 더. 강원도 내 16개 시군의 대표들이 참여한 특산 음식 요리 경연대회. 황태며 더덕, 곤드레와 곰치까지. 내고장의 특산품을 활용해 한상 가득 대표 음식을 선보입니다. 한우가 들어가 있는 김밥이에요. 떠올리는데 1등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축제는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즐길 거리도 풍성합니다. 가요제와 태권도 시범 공연, 한복 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가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집니다. 야간에는 드론 라이트쇼가 열려 1,000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관광객 맞이를 위해 올해 행사장의 주차 공간은 지난해의 두 배인 800여 대까지 늘리고 춘천역과 축제장을 잇는 셔틀버스는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20년도 21년 축제를 대면 축제를 못했습니다. 춘천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과 또 볼거리도 안전하게 볼 수 있는 행사장에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과 홍보 부스가 설치됐고 밤에는 야시장도 운영됩니다. 2023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는 이달 18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